안녕하세요. Occupancy Group Maths 발표입니다. 오늘 토크는 크게 세 섹션으로 나눠서 우선 Occupancy Group Maps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전에 배웠던 Recursive Bayesian Update식으로 맵을 생성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 Bayesian Probability Update 형식만으로 맵을 생성할 때 나오는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의 솔루션인 log odd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수학적인 식으로만 Occupancy Group Maps를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한 코드 예제로 어떻게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cupancy Grid Map란 로봇 주변의 2D나 3D 공간을 이산화된 그릿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Static Objects만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자율주행 차량에선 길 주변의 나무, 건물, 연석, 그리고 실내 로봇에선 로봇 주변의 벽들이 Static Object의 예가 될수 있습니다. 세 가지 assumption을 토대로 맵을 만드는데, grid 위의 모든 셀들은 two states, 있거나 없거나로 존재하고, 맵이 static 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occupy 셀들이 free 셀로 변하는, 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셀 간의 relationship이 independent 하다는 가정을 하는데, 이걸 probabilistic notation으로 나타내면, probability of a map, PM은 각 셀들의 occupancy probability, PMI의 곱들로, 즉 하나의 joint distribution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arge M이라는 2x2 맵이 나올 확률은 M1, M2, M3가 occupied 되어 있고 M4가 free일 때의 확률들의 곱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LiDAR, 레이더, 카메라와 같은 센서들을 사용해서 occupancy grid를 만드는데, sensor data의 uncertainty,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 noise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occupancy grid를 앞서 말한 binary 형식이 아닌 각 셀들이 occupied 되어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belief map 또는 cost map로 나타내줍니다. 여기서 z는 sensor에서 나온 measurement 값을 얘기하고 x는 vehicle location을 알려줍니다. 이 belief map에 threshold filter를 적용하면 바이너리 occupancy grid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observation을 사용해서 grid map의 robustness도 높여줄 수 있는데, 전에 배운 Bayes rule을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recursive 형태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term은 probability로 만들어주는 scaling constant, 두 번째는 현재의 measurement에 의한 update step, 그리고 마지막 term은 previous belief map을 나타내준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recursive Bayes update를 사용해서 이런 이쁜 occupancy grid 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current measurement에서 cell occupancy probability가 엄청 작게 관측되고 또그 전에 있던 previous belief도 엄청 작은 확률이었다면 resulting belief는 더 작은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매 iteration마다 작은 숫자들을 곱해야 된다는 것은 inefficient 할 뿐만 아니라 instability를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log odds ratio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0에서 1의 도메인을 가진 확률 값을 negative infinity와 infinity, 즉 whole real axis의 도메인으로 만들어줘서 방금 말한 작은 숫자들을 곱하는 프로세스를 피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logit function이라는 친구를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들에 적용시켜주면 negative infinity와 infinity 사이의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p over 1 minus p를 odds ratio라고 말합니다. 이제 Bayesian log odds update 공식을 유도해 볼 텐데, time step 1에서부터 t까지의 관측값 z와 vehicle position x가 주어졌을 때셀 mi가 occupied 되어 있을 확률은 Bayes rule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고, 현 시점에서의 state를 알고 있을 때그 전에 일어났던 measurement와 state는 현 시점의 measurement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Markov assumption을 통해서 z1 to t-1과 x1 to t-1을 첫 번째 term에서 제거해 줍니다. 또두 번째 term을 볼 텐데, z1 to t-1 measurement만 주어졌을 때현 시점의 position xt의 값은 셀 mi의 occupancy와는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이 XT term만 없애줍니다. 이제 남은 term들을 보면, 첫 번째 term은 cell state과 현 시점의 position이 주어졌을 때
지금 measurement set을 관측할 확률. 두 번째는 T-1 time step까지의 measurement와 set이 주어졌을 때 cell occupancy의 확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measurement가 주어졌을 때 현재 measurement를 관측할 확률을 나타내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term이 조금 quantify 하기 어려운데 이 이유는 ZT와 ZT-1의 관계를 나타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계속 전개해 보겠습니다. 다시 베이스를 통해서 current step의 확률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줄 수 있겠고 또 Markov Assumption을 에서 배운 cell state과 position이 independent 하다라는 fact를 이용해서 XT term을 없애줍니다. 그래도 아직 quantify 하기 어려운 두 term이 남아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사건, 즉 cell MI가 비어있을 확률을 고려해줍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하면 비슷하게 생긴 term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Z-term들만 빼고 모두 not MI 형식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식을 2번 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quantify 하기 힘들었던 term들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쁘게 term들을 나눠줘서 세 개의 odds ratio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term은 current measurement에 의해 결정되고 두 번째 term은 recursive term 그리고 세 번째 term은 cell이 occupied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값 prior term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cell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prior term은 0.5라고 세팅해 놓습니다. 이제 양변을 로그 시켜서 앞서 배운 logit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는데 log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진 이 세 개의 term을 덧셈 형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제 끝입니다. 네, Bayesian log odds update 공식을 Bayes rule, Markov assumption, 그리고 logit function을 사용해서 유도해 봤는데 이제 logit을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새로운 notation을 써서 좀 더 쉽고 빠르고 게으르게 식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현 시점 measurement Z에 의한 cell MI의 occupancy probability는 inverse sensor model이라고 합니다. 이제 log-out을 통해 덧셈을 이용한 업데이트가 가능해져서 computation도 빨라졌고 0에 가까운 확률들을 피할 수 있게 돼서 계산값들도 stable하게 됐습니다. pseudocode을 보면 이렇게 모든 cell MI마다 log-out's belief map을 만들고 이 belief map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occupancy grid map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inverse measurement 모델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우리는 보통 cell MI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measurement Z가 나올 확률을 고려했다면 우리의 log-out's update 공식이 필요한 정보는 그 반대인 sensor measurement Z가 주어졌을 때 cell MI의 occupancy probability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inverse measurement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ray tracing 기법으로 inverse measurement 모델을 수행하는데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 vehicle frame과 일정 각도의 선을 지나는 cell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obstacle를 관측하면 그 전에 있던 셀들의 occupancy 확률은 0, obstacle 위치에 있는 셀에는 1,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region 4 같은 경우는 아직 관측하지 않았으니까 0.5라고 기록해 둡니다. obstacle의 두께를 alpha라 하고 lidar beam의 angular width를 beta라고 말합니다. 이제 occupancy grid에 대한 theory를 배웠으니 파이썬 예제로 한번 시행해 볼 텐데 우선 결과를 알려드리면 맵 위에 obstacle들이 주어졌을 때 센서 모델에서 얻은 obstacle의 위치를 기록해서 belief map을 생성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run 시켜놓고 보게 되면 ground truth와 belief map이 많이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맨 처음에 언급했던 threshold filter를 belief map에 적용시켜서 즉 threshold 이상이면 1, threshold보다 작으면 0이라는 로직을 써서 binary occupancy grid를 만들 수 있습니다. threshold의 값에 따라서 맵을 클린업 할 수 있는데 제 맵의 경우는 0.2일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코드를 보기 위해서 파이썬 노트북을 열어봤는데 이 첫 두 셀은 inverse sensor 모델과 ray tracing을 위한 get ranges 펑션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imulation을 위한 parameter들을 initialize 해놓았고 우리가 원하는 맵 크기를 50x60라 define 해놓고 그 위에 obstacle들을 넣었습니다. 우선 모든 셀의 확률을 0.5라고 여기서 define 해놓고 뭐 belief map을 initialize 하는데 우리의 prior 값 L0를 구하기 위해 M의 logit 펑션을 적용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sensor parameter LiDAR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sensor parameter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또 initialization 코드가 있는데 네, 여기선 첫 번째 맵은 앞서 본 ground truth 맵, 두 번째는 inverse measurement 모델을 쓰는 sensor 맵, 그리고 마지막에는 belief 맵이 있습니다. 이 for 문에는 매 times마다 로봇을 움직이고 range measurement와 inverse sensor 모델을 쓰고 이제 log odds update 공식을 써서 log odds belief 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log odds 공식의 inverse 펑션을 적용해서 inverse 펑션이란 아까 그래프 말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예, 이 logit의 inverse 형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를 적용시켜주면 실제 확률 값으로 변환시켜줘서 우리가 원하는 cost 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funk animatio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뭐 펑션을 써서 보기 좋게 비디오로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제 구한 이게 마지막 프레임인데 이제 구한 belief 맵에 간단한 threshold filter threshold보다 크면 뭐 0이 되게 1이 되게 하고 뭐 작으면 0이 되게 하는 필터를 써서 threshold를 바꾸면서 어떻게 binary occupancy grid가 바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 썼던 리소스들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특히 Coursera에 있는 self-driving car 시리즈가 많이 도움됐습니다. occupancy grid 뿐만 아니라 visual perception, motion planning, dynamic modeling, control, common filtering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이 리소스도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